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아, 잘 돼서 돌아왔어요. 제국의 아이들의 시완 네. 형식! 안녕하세요. 아, 시완 군 드라마 잘 봤습니다. 아, 드라마 대박났다면서요. 대박났다면서요. 얼마 전에 그 해를 품은 달에서 네. 조선시대 엄친아 역할을 네. 완벽하게 소화했었어요. 제가 새바퀴에서 사투리 쓰고 한번 이슈를 치고 나서 요즘에 해를 품은 날로 두 번째 이슈를 치고 과분한 사랑을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. 광희군이 좀 질투하지 않아요? 그 친구가 좀 자기보다 인지도가 앞서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. 연습생 때 같았으면 아니면 초기였으면 또 난리가 났었겠죠. 그 친구가 워낙 또 자타공인 질투를 하신이었기 때문에. 질투 역시. 아마 난리가 났을 텐데. 요새 네. 약간 그래도 이제, 좀 질투하죠? 네, 뭐. 요즘에는 머리로는 질투를 해도 가슴으로 이렇게 삭히는 것 같아요. 단계가 올라갔네. 시완군이 이게 좋네요. 아, 드라마 하더니 많이 아니, 좋아졌어. 광희 씨는 그리고 정글 갔다 오더니 많이 철이 네, 들었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아, 그러니까, 예능으로 또 광희 씨는 또 인정을 받잖아요. 그렇죠. 자기가 또 인정을 받았으니까 저보고 너 너무 잘 돼서 너무 좋다 하면서 이유 없이 한 번씩 째려보고 이유 좋다 이유 없이 막 째려보고 그런 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. 그 본인 생각하는 해품달의 그러니까 네. 해를 품은달의 명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? 세자 저한테 수수께끼를 내는 부분이 있었어요. 세상 만물을 한순간에 밝힐 수도 있으며 세상 만물을 한순간에 어둡게 할 수도 있는 것은 무엇이겠사옵니까? 마냥 여린일 줄만 알았던 염이 캐릭터가 강단이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.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그 부분을 보고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아 우리 시완 군한테 진지 양이 네. 서방님이라고 문자한다면서요? 어허. 아 이제 아역 친구들끼리 촬영하면서 다 친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내요. 그 친구가 지금 몇 살이지? 지가 저랑 11살 차이가 나요. 그 몇 살이에요? 지금 그 중학교 1학년 됐죠?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거죠. 네, 사춘기 올 수도 네. 있어요. 그러면 시완 군이 뭐라고 답해요? 아 근데 나이 차이가 또 워낙 많이 나니까 아 그래 여보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가 또 애매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지희야 그래 잘 지내고 새해 복 많이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자상하게 뭐 보내고 있어요. 서방님 뭐 하세요?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와요? 네네 서방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럼요. 11살 나이 차이도 아니죠. 18도 있고 그러는데 아유 그래도 아니 커서 나중에 이 다음이 커서 이 다음 지금은 좀 무리가 있죠. 아 형식군도 그러고 보니까 그때 뮤지컬 활동 했었다면서요? 네 뮤지컬 늑대의유혹에서 이제 반혜연 역할을 맡아서 세 달 동안 했었습니다. 어, 그래요? 네. 원래 뮤지컬이라는 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야 되고 연기도 네. 잘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자신 있는 연기 있어요?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요? 그 이제 꽃보다 남자에서 네. F4에서 이제 윤지우가 예. 그 하는 대사가 저 너무 그게 사실 너무 좋아서 뭐죠? 하얀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. 아~ 네. 혼자 연습 많이 했었죠? 예, 네. 정말. 다시 한 번. 저렇게 좋아하시죠? 다시 한 번. 제대로 잡고 딱 형식 다시 한 번. 시작. 하얀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. 여기 이정석 선배님 한 번 안 돼요? 이정석 선배님. 연습 많이 했는데. 하얀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. 시작. 난. 하얀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. 그래, 이거야. 어쩐지. 이거는 우리 이정섭 씨한테 맞는 거예요. 김경용 씨. 이거, 이거. 이정섭 씨 버전 하나. 성대모사? 성대모사랑 대잘할 수 있어. 예, 예. 난 하얀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. 이렇게 연기해야지. 아, 오늘 김종국 대인데요. 김종국 대인데. 근데 형식 군이 검도를. 검도가 특기예요? 아, 네.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검도를 해서 사범증을 땄어요. 4단이요. 4단? 네. 급상해가지고. 그럼 우리 이 자리에서 검도 시범을 한번 부탁드려요. 아, 예, 좋아요. 윤지우식 대사하고 윤지우 대사하고 난 초와 촛불만 있으면 검도를 할 수 있어. 에이! 오, 좀 힘든데. 에이, 진짜. 나 사실! 뭐야 이게? 사실! 뭐야? 이게 뭐야?
사실 예능, 예능이잖아. 예능. 예능. 예능이잖아. 자, 대사 큐. 초와 촛불만 있으면 검도를 할 수 있어요. 큰일 났네. 야, 칼 탄다, 칼. 할 때가 이제 돼! 제가 이 말을 준비를 했거든요. 사실 네. 형식 씨가 멋지게 초를 끌고 나면 네. 어, 이거는 검술을 배운 분들만 가능하니까 TV 분 어린 여러분 따라하면 안 돼요. 이랬는데 이것도 따라하면 안 돼요. 예, 예. 어린 여러분들은 저 옛날에 했던 거 연습을 좀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. 예, 네. 네.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. 옛날에 했던 것만 생각하고 나오시면 안 돼요. 네. 네. 네, 그럼요. 이게 뭐예요? 아무튼 저기 네. 초 끄는 거랑 연기랑 아주 잘 맞습니다. 예.